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세 학교밖 운영진 이영기입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세 아이의 엄마로 푸른들 청소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비 고1 김가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2가 되는 김나온입니다. 저희는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상 북토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엄마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읽었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의사 김승섭 선생님이 쓰신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 받고 읽게 되었어요. 가온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다세 추천책이라 추천을 해주려고 하다가 책도 두껍고 내용도 어려워 보여서 권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좋은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더라고요. 이런 사회과학 계열의 책은 거의 읽어보지 않아서 재미를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픈 이유를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본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낫는 그런 병만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픔의 넓은 범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엄마도 질병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범위로 확대해서 살펴보는 사회 역학을 설명하는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병이라는 게 유전이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들의 그런 사례들을 인구 집단 전체의 데이터로 다시 살펴보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에 나온 정의로운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온이는 어떻게 읽었어요? 저도 질병이 생기는 이유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부상 같은 요인들이 아닌 혐오나 차별 같은 사회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차별, 혐오 같은 사회적 상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람이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군요. 그럼 이 책에서 어떤 해답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189쪽에 제도가 존재를 부정할 때 몸은 아프다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금지된 후에 사는 성소수자들이 정신 건강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금지 법안이 통과된 후 불면장애에 걸린 비율이 그전에 비해 4.2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상애자에 비해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 유병률이 2.5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1.5배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사회적 차별로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아프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네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들이 그런 걸로도 구별이 된다는 게 놀랍네요. 특히 229쪽에 한국을 떠나면 당신도 소수자입니다에서 제인 엘리엇의 실험, 차별을 몸으로 겪으면 부분이 잘 기억에 남아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더 우월하고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더 열등하다는 규칙을 정한 이후로 한 번도 산수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던 파란 눈의 여자아이가 간단한 더하기 빼기 문제를 틀리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사회적인 시선이 개인의 수준을 당장 짓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가 참 놀라웠죠? 가온이는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실험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흑인, 여성, 아시아인들의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설명합니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영화 걸캅스에서 박미영이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자꾸 미안해하는 게 화가 난다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왜 자꾸 미안해할까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영화에 나오는 피해자들도 그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심리적인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넘어가 버리면 심리적인 불편함은 쉽게 덜할 수 있지만 몸으로 아픔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책에도 있었어요. 22쪽을 보면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엄마가 요즘 읽고 있는 감정폭력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통과 감정을 처리하는 몸의 기관 대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아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울 때 몸속에 무거운 돌이 있는 것처럼 짓눌리는 기분이 드는 건가요? 놀랍네요. 사람들이 덜 아프기 위해서는 약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나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이 책 74쪽에 나오는 과학적 합리성의 세 가지 요소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첫째, 데이터에 기초한 사고. 둘째, 지식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의심. 셋째, 근거의 불충분함이 변명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 막연한 선입견이나 느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중심의 사고를 평소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회학에 대한 다른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같이 읽었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 책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저는 경제를 읽는 프란지리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같이 읽고 싶어요. 도저히까지라니. 엄마가 추천한 책인데 그래도 같이 읽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경제를 읽는 쿨한 지리 이야기를 읽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